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강의 약속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뭐 반주법에 대한 것도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했다 해서 또 큰 소리를 쳐놨는데 제가 또 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운지법의 원리, 거창하게 얘기하면 운지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지라는 건 뭘까요? 운지라는 건 손가락을 움직이는 법,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에 대한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운지법이란 말은 다른 악기에서도 다 사용하죠.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는 악기는 다 운지법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건반의 운지는 그런 다른 악기의 운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악기들은 대개 어떤 음을 낼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색소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운지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건반의 운지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반의 운지는 그렇지 않아요. 건반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음을 누를 때는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게 보통 운지라고 하지만 건반에서의 운지는 같은 음을 누를 때도 전혀 다른 손가락을 씁니다. 전혀 다른 손가락. 그래서 건반의 운지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건반이 어렵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반은 못할 것 같아.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은 안 해도 운지인 것 같아요. 물론 건반의 어려움은 운지뿐이 아니에요. 건반의 어려움은요, 이 건반에도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잘 안 돼요. 어쨌든 뭐라 그럴까, 손가락을 건반에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통 사람이 손가락이 이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때부터 이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건반의 어려움인데 그중에서 운지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운지가 아주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야, 그 많은 노래를 세상에 많은 노래를 그 운지 언제 다 배워 그거. 그렇게 얘기해서 아, 나 못해. 그거를 매번 그렇게 일리 따져가지고 그걸 운지를 어떻게 해? 못해. 그래서 나는 운지 같은 거 필요 없어. 안 배울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나 운지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렇지만 운지는 간단합니다.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또 제가 욕먹을 소리인데 제가 그냥 뭐 제가 무례해도 좀 용서 무례해도 조금 사실은 제가 이제 키보드 스쿨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한 지가 지난 3월 18일 10년이 됐어요. 제가 10년이나 이 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잘 하지는 못하는 연주지만 어쨌든 연주를 해온 지가 그렇게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언젠가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언젠가. 말이야, 요즘에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요즘에 유튜브에서 치는 올겐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이 달라졌어.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무슨 느낀 게 있는지
뭐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은근히 나한테 그랬어요. 다 이 선생 보고 배운 것 같아. 근데 뭐 저도 건방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나라 전자울견의 운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선구자적인 일을 조금 했다. 나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뭐 혼자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은지가 정석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왜 당신이 하는 은지가 정석이야? 이렇게 따지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 너만 잘난 척하니? 근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은지를 생각하게 됐냐? 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내가 풍금으로, 그 당시에는 피아노 같은 거 없던 시절이에요. 교회에서도 다 풍금으로 하던 시절인데, 제가 독학으로 풍금을 사성으로 쳤어요. 사성으로. 지금도 사실은, 오르간, 우리가 보통 클래식 올겐을 오르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하는데, 정식으로 사성 오르간 전공자 아니면 사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멋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풍금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라. 이게 풍금으로 이 피아노하고 풍금은 다 다르거든요. 풍금은 이게 뭐 이렇게 서스텐 페달 눌러서 음이 안 끊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손가락을 다 연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바꿔 가야 됩니다. 이 네 손가락을 다 사성을 소프라노 또 테너 베이스를 다 바꿔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풍금 사성을 잘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운지에 그런 경험이 녹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피아노를 조금 했어요. 조금 해서 피아노의 운지하고 풍금의 운지, 그러니까 피아노는 손가락을 바꿔가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풍금이랑 오르간은 특히 찬송가 사성 같은 거는 다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피아노의 운지와 풍금의 손가락 바꾸기 운지 이런 거를 이런 게 합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충 정석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 되고요. 물론 손가락 번호가 적혀 있는 많은 악보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지법의 원리를 조금 배우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건 금방 제가 또 많은 시간을 또 서론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당신 왜 강의를 서론을 10분씩이나 해? 그리고 왜 강의를 30, 40분씩이나 해? 이러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안 보시.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게 듣기 싫으신 분들은 저한테 배우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인연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아시죠? 제 경험으로는요,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 선생님, 처음에 하는 서론들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이런 분들은 잘 배우시고요. 아, 좀 본론만 얘기해. 왜 서론이 이렇게 길어? 그분은 저하고 인연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길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길어지겠다는 얘기. 보세요. 이게 이제 뒤장조인데요. 뒤장조, 샵에 든 뒤장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랑이여 같은 노래는 우리가 이제 펜타토닉을 사용하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발라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이런 경우도 다 뭐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어쨌든, 이 다섯 개의 음을 사용하는 정통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D장조라 그러면 D코드의 자리바꿈 위치에 멜로디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얘기인지 이게 어떤 노래가 D장조면, D장조의 으뜸화하면 D코드 2전이죠? 기본 위치, 1전이, 2전이. 이게 세 개의 전이, 기본 위치, 1전이, 2지, 세 개의 코드의 위치에 멜로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딴 얘기인데, 사랑해 하면서 엉뚱한 얘기하지만, 만약에, 애정이 꽃피던 시절 해볼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D장조로 칠 때는 멜로디가 이 부분에 있을 때 있고, 이 부분에 있을 때 있고, 이 부분에 있을 때 있고, 이 부분에 있을 때 있어요. 이거는 이거나 똑같은 거죠. 이전이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어떤 노래를 할 때 D장조면 D장조의 스케일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스케일을 숫자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1음, 2음, 3, 4, 5, 6, 7, 8음이다. 네? 그리고 스케일을 숫자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장조의 으뜸함인 D코드의 자리바꿈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팁이에요. 그래서 자리바꿈 위치를 많이 연습하세요. 이렇게. 네. 아,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운지법의 원리는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적어놓겠지만 운지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낮은 음은 1번 손가락, 높은 음은 5번 손가락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멜로디가 지금 라하고 미에 걸쳐 있죠?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는 잘 안 치겠지만. 멜로디가 여기에 걸쳐 있는데, 여기 나오는 멜로디가 요건데, 손을 뭐, 이렇게 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어떤 구간을 볼 때,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 손을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구나. 이게, 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손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알아야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에 맞나, 이게 틀리나,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 필이 나오겠어요? 필이. 뭔 필이 나와. 지게 급급하죠. 스트레스만 받아요. 모르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알고 해야 되는 거겠어. 알고. 자,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이렇게 되죠? 요게 낮은, 요 부분에서 요게 낮은 음이 높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되게 운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5번 손가락 잘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 4번 손가락 잘 안 쓰려고 하는 사람. 5번 손가락을 장애를 만들어 놓고 운지를 논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5번 손가락 잘 안 되면 5번 손가락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5번 손가락 되게 보면 많은 분들이, 초보분들이 손을 막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엄지손가락 건반에서 떨어지잖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새끼손가락을, 5번 손가락을 세워서, 5번 손가락이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5번 손가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세워서 5번 손가락을 세워야 1번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요. 많은 초보분들이 1번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지는 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그냥 힘이 없으니까, 요렇게 치기 힘드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거부터 고쳐야죠. 운지법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 5번 손가락을 사용 안 하려고 하면 운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치면 돼요. 자, 여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치고 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 예, 시간이 한 시간이 돼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 여기도 같은 원리예요. 여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제일 높은 음이니까 5골로 쳤지만, 이 다음에는, 이게 제일 높은 음이에요. 예? 밑으로 가면 또 높은 음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높은 음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5번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예,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만든 말 중에 미리미리 바꿔라요. 운지의 원리는 5가지 정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바꿔줘야 돼요. 음이 밑으로 내려가면 미리미리 바꿔줘야 돼요. 물론, 그냥 칠 수 있어요. 그냥 칠 수 있는데, 미리미리 바꿔주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바꿔라. 이 미리미리 바꿔라가, 운지의 원래 다섯 번째쯤이에요. 네, 자. 이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쵸? 이렇게 치면, 이렇게 쳤죠? 바꿔야 돼요. 손가락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손가락. 손가락 바꿔. 손가락이 기름칠에 칠해놓듯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냥 미끄러지듯이 바뀌지 않으면, 건반을 친다는 건 요원한 얘기예요. 그거 손가락 바꾸기, 이번 강의가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손가락 바꾸기를 내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자, 바꾸죠? 그러면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이거 2번으로 쳤어요. 너무 길어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됐네? 이거 2번을 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5번을 치는 거예요. 이거 2번인데 4번 아니야? 예. 이거 2번인데 4번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5번을 쳐야지. 덜 높으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좁힘이라고 해요. 예, 좁힘. 예, 어디 뭐 통론책에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좁힘이라고 해요. 좁힘. 좁히는 거죠. 여기가 2번이니까 4번으로 쳐야 되지만, 이게 제일 높은 음이기 때문에 5번으로 좁힘. 자, 운지 원리에, 두 번째는, 좁힘과 넓힘이에요. 좁힘과 넓힘을 잘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되겠네. 두 번째는, 손가락을
어디서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좁힐 것인가, 어디다 높일 것이다, 어디서 손가락을 몇 번까지 바꿔갈 것인가. 몇 개, 하나, 세 개 했죠? 그 다음에 미리미리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없네. 그 다음에 함부로 넓히지 말아요.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어디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만들어낸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내가 경험상으로 이게 운지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근거도 없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본은 낮은 1번, 높은 5번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손가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손가락을 어디서 좁히고 어디고 넓힐 것인가. 그런데 바꾸는 것도 미리미리 나와요. 미리미리 바꾸고 또 함부로 아무 때나 넓히지 마라.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무 때나 좁히지 마라도 있어요. 자, 나오면서 말씀드릴게요. 복잡하죠? 자, 이렇게 좁혀야 됩니다. 제일 높이는 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친다면 낮은 음이 여기고 높은 음이 여기니까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에? 그리고 이제 바꿔서 어떻게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받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게 미리미리.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가 4번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바꿔오면요, 이게 어디서 바꿀지 어떻게 몰라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바꿔오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 4번으로 딱 떨어지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미리미리 바꿔야 된다. 음역이 이렇게 한 손 안에 딱 들어오면 요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음역이 이렇게 넓어져 한옥 막 이렇게 돼. 한 옥타브는 넘어. 이렇게 하면 미리미리 바꿔야 돼. 이렇게. 알죠? 5번. 여기는 넓히고 4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이게 몇 마디 안에서 할 말이 되게 많죠.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요. 보세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D코드 안에 있는 거예요. D코드의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꿈처럼.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D코드의 이전 위에 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낮은 음이 이거고 높은 음이 이거니까 이렇게 놓고 하는 거죠. 자, 이거 5번을, 아유, 이거 5번을 쳐요. 쳐. 이걸 5번을 쳤죠? 5번을 쳤는데 이제 여기서는 손을 D코드의 1도 화음인, 으뜸 화음인, D코드의 2전이, 그 다음에 이제 1전이일 때가 있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옮겨. 여기는 손을 이렇게 놓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5번에서 3번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5번에 3번. 손가락 바꿔. 자, 이렇게 바꿔요. 저, 여기는 손을 이렇게 놓고 하는 거야. 5번을 쳤어요. 자, 치고 났더니 여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몇 번까지 바꿀 것인가 중요해요.
낮은 1번, 높은 음은 5번, 그 다음에 좁힘과 넓힘을 달았고, 그리고 손가락을 어디서 어디까지 바꿔야 돼? 5번에서 3번까지. 왜 3번까지 바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 손을, 여기 3번까지 바꿔야, 아유, 아니,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잠깐만. 2번까지. 자동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음은요? 요 음은 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를 1번으로 쳤는데 요거를 2번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5번으로 쳐요. 이런 거 뭐라 한다 그랬어요? 좁힘이라. 2번이 아니라 5번으로 쳐요. 그죠? 이렇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 1번이니까 요거 3번이잖아요? 3번이나? 2번이나 2번으로 쳐야 되잖아? 2번으로 쳐야 되잖아? 근데 이걸 2번으로 치지 않고 5번으로 쳐요. 왜? 음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는, 손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손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요, 멜로디가. 그러니까 여기를 5번으로 쳐야 돼. 이런 거 뭐라고 해? 좁힘. 이렇게 좁혀가야 돼. 좁힘이 되게 중요해요. 좁힘과 넓힘이 중요해요. 손가락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좁힘과 넓힘을 사, 넓힘을 사. 자. 좁히고. 자, 3번을 바꾼다고 그랬죠? 여기 5번으로 치고. 물론 여기서 5번, 3번은 직접 쳐도 돼요. 3번은 이런 거는 넓히는 거라고 그랬죠. 넓힘이 이렇게 3번을 직접 쳐도 4번을 치고 3번을 바꿔든 5번을 치고 3번을 바꿔든 어쨌든 거기가 3번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5번이고 이게 1번이니까. 자,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뒤돌이 갔다 와서 2번으로 아시겠죠? 요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어떤 손가락으로 쳤든 여기는 3번이 돼야 돼요. 어떤 손가락으로 쳤든 3번을, 5번에 3번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 멜로디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거를 5번으로 좁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2번에서 5번? 이렇게. 아시죠? 이걸 5번으로? 2번. 복잡하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거 이 운지를 언제 배워? 내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딴소리 한 것 같은데. 언제 배워? 근데 이게 모든 운지는 같다 이거예요. 모든 운지는 같아요. 이게 되게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 많은 노래 운지를 언제 다 배워? 나 못해. 이게 아니고 모든 운지는 같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이너건 메이저건 어떤 키건 키가 달라지건 어떤 건 간에 프렛이 뭐 다섯 개 묶건 열 개 묶건 뭐 운지는 다 같아요. 손가락권은 똑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이죠. 그래서 몇 개만 해보면 운지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년 쳤는데 운지가 뭔지 몰라. 맨날 꼬이고 다녀, 뛰어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2번으로 쳤는데 꼭 2번으로 쳤는데 이걸 5번으로 칠 수 있어요. 좁힘이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쳐지죠.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 2번하고 5번 바꾸는 좁히는 거 너무 어색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치고 이거 4번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자, 5번을 치고, 5번을 치고, 3번을 바꾸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에서 말씀드렸듯이, 2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음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가. 이렇게. 여기가 3번이 떨어지도록. 뭐, 꼭, 그렇게 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미리! 이렇게 좁히고, 그래야, 여기 3번으로 딱 떨어지게 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간주. 여기는 요런 식이에요. 3번을 바꿔야죠? 2번으로 바꿔요, 2번으로. 왜냐면, 여기까지는, 아이고, 여기 치면서, 여기까지, 이게, 뒤장조 6음인데, 6음까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니. 근데, 그런 감각이 생겨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자, 여긴 좁혀야죠? 여기 또 좁혀야죠? 전주와. 다 됐어요? 자, 달선요. 자, 여기도 똑같아. 나다다다, 이렇게. 4번으로. 물론,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좋지 않죠. 자, 이렇게, 이걸 3번으로 쳤으면 5번으로 좁히고, 또 바꾸고, 이렇게. 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쳤죠? 좁혀야죠? 이거. 자. 이렇게 딱. 아셨죠? 좁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다섯 가지 원칙을 여기에 미리미리 바꾸라. 이제 함부로 넓히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손가락을 어디서 어디까지 바꿔야 될까지 이거 중요하고 어디서 좁히고 넓히. 이 좁힘과 넓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좁힘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좁히는 게 많지만 넓힘도 상당히 중요하죠. 넓힘. 곡이 빠를 때, 바꿔갈 새, 손가락을 바꿔갈 새도 없고, 좁힐 만한 데도 없고, 이럴 때는 넓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뭐, 5가지, 6가지. 예, 근데, 함부로 넓히지 말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 멜로디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넓혀요. 쓸데없이 이렇게 넓혀요. 그런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다 쓰려고? 쓸데없이 넓히는, 함부로 넓히지 말아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5번 손가락을 잘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거 자꾸 넓히려고 해. 쓸데없이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손의 위치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손의 위치가 뒤장조는 이렇게 돼요. 자, D코드 이렇게 이전이는 이렇게 1, 3, 5로 잡아요. 기본 위치는 1, 2, 4로 잡아요. 코드를. 1전이는 1, 2, 5로 잡아요. 1, 3. 그러니까 1, 2, 4, 1, 2, 5, 1, 3, 5, 1, 2, 4, 1, 2, 5, 1, 3, 5. 이렇게 안 보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보고.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요 멜로디가 이 기본 위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요렇게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고 여기까지 6음 이게 뒤장조의 6음이잖아요 6음까지 항상 나와요 여기까지 요 멜로디가 여기 있을 때 자 여기 있어도 요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이렇게 2음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G코드를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로 정한다면 이거는 1, 2, 4, 1, 2, 5, 1, 3, 5. 어떤 경우에는 1, 3, 5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도 1, 2, 5를 할 수도 있고 1, 2, 4 할 수도 있어요. 멜로디가 여기 나올 때. 여기는 펜타토닉에서 이게 4음이니까 잘 안 나오니까 대강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솔라, 도레미, 5, 6, 1, 2, 3 이렇게 나오죠.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는데. 자, 낯설으신 분들 있어요. 코드의 전이 같은 것도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몰라, 몰라, 몰라. 너무 어려워. 함부로, 뭐, 한 번 보고, 뭐, 다 알 수는 없죠. 한 번, 옆에서 누가 가르쳐준다고 한 번, 금방 아실 것 같아? 몰라요. 반복해서. 그래서 동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동영상 강의가 최고로 유효한 거예요. 모르면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키보스쿨의 동영상 강의가 최고인지는 아세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지만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보세요. 바꾸고 3번 바꾸고 2번으로 좁히고 3번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바꿔가도 돼요. 좁혀요. 음이 밑으로 내려. 3번으로 좁히면 좋다 그랬죠? 이런 여기는 안 좁히죠? 좁히고 미리미리 바꿔가요. 이렇게 좁히고 좁혀요. 좁혀요. 어디야? 예? 미리미리 바꿔요. 좁히고 물론 뭐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르게 했는데 그럼 뭐
꼭 운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거에 대한 것만 아니죠. 저도 말씀드린 거하고도 다르게 칠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지의 가능성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네. 자, 나중에 이거는 이제 발라드이기 때문에 운지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섯 개만 쓰는 펜타토닉을 쓰는 정통 트로트 같은 경우는 아주가 운지가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